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광우의 점. 에비바디 점피더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아유 화요일까지 또 얼마나 바쁘게 또 치열하게 달려오셨나요?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 일주일에 두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을 아주 저희를 아주 즐겁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죠. 화요일 우리 사람 영어로 찬양해요의 주인공,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장 우리 박연수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스 예스요. 지난주부터 밀고 있네요. 밀고 있어요. 네. 예스 예스요. 연수 형제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팠어요. 네,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네, 오늘도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 제 몸살을 좀 걸려서.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막 제가 순교를 하더라도 네, 다들 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CTS 그리고 뉴스에 나오겠다. 예, 와. 방송하다가 CTS 라디오 방송 중 박모씨 순교. 역사가 없을 거야. 세계적으로도. 라디오. 야, 그러니까 새 역사를 쓰시는 예. 거네요. 와, 기가 막힙니다. 예. 뭐 그러면 이 방송은 확실하게 뜨겠네요. 아, 그렇죠. 이 방송을 위해 이야, 유작이 되는 거군요. 우리 사람 영어 찬양이요가 유작이 되는군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뵙고 그 다음 주에도 뵙고. 예. 그럼요. 계속 뵈야죠. 산미토의 예. 아름다운 그 모습 그쵸?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 오늘 또 저희에게 준비해 주신 찬양도 궁금한데요. 예.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한 2, 3주 동안 되게 강한 찬양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잔잔한 찬양이에요. 아, 잔잔한 찬양. 예, 근데 지난해 네. 그래미 상도 받았던 노래고요. 오. 예, 그리고 또 CCM계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네. 도브 어워즈라는 도브 예, 어워즈 알죠? 비누 아니고요. 예, 도브 네. 아니고. 거기서 네. 이제 또 올해 이제 CCM 곡으로 선정됐던 곡인데요. 예, 그 로라 스토리라는 이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쓴 Blessing이라는 Blessing. 곡. 예, 은혜라는 곡입니다. 아, 예. 예. Blessing. 굉장히 그 제목에서부터 뭔가 그 굉장히 영적으로 예.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예, 이런 오늘, 추측을 하게 되네요. 예,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뭐 상도 타시고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아니에요. 유명했던 분이 아니고요. 네네. 잠시 이 곡에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자면은 네네. 이분이 활동은 2005년 정도부터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아요. 뇌종양? 예,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랬군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은혜를 치유해달라고. 구워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오더래요. 이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쓰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쓰심으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예, 아티스트 중 한 명이십니다. 그럼 예. 치유가 되셨나요? 아직도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도 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감사가 감사의 제목들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 병 중에서 또 그 남편을 돌보면서 예. 그때 주셨던 마음들이 사실 더 은혜 있는 어떤 하나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오늘 또 어떤 찬양인지 또 그 얘기들이 또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Yet love is way too much.
to give us lesser things.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What if trials of this life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We pray for wisdom, your voice to hear. And we cry in anger when we cannot feel you near. We doubt your goodness, we doubt your love. As if every promise from your word is not.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예. 어, 굉장히 또 음악 좋네요. 예. 잔잔하면서, 네, 예. 잔잔하면서 뭔가 정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뭔가. 맞습니다. 아,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어떤 그런 진실함들이 담겨 있는 찬양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가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가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1절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pray for blessings. 우리는 오.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 we pray for blessings. 예. 오. We pray for peace. 우리는 이제 안전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Comfort for the family. Protection while we sleep. 우리 가정의 안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We pray for healing.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하고 For prosperity. 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네네. We pray for your mighty hand to ease our suffering. 우리는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고난을 쉽게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기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All the while, 그동안 you hear each spoken need.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는데 Yet, 하지만 Love us way too much.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To give us lesser things. 이 작은 것들을 주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예,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너무나도 작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다. 예. 우리는 단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은 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할지 몸이 안 아프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는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네네. 예, 크다는 내용이죠. 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보다 더 크신 주의 뜻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되게 첫 가사부터 이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요. 예. 굉장히 깊이 들어오네요. 예, 맞습니다. 아프신 가운데 또 굉장히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백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와, 굉장히 은혜가 있네요. 예. 코러스 들어보기 전에 예. 이 가사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서 그리고 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은혜가 너무 넘쳐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We 네. pray for blessings, we pray for peace, comfort for family, protection while we sleep. 우리는 은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아무 탈이 없도록 기도를 합니다. 네. We pray for healing, for prosperity. We pray for your mighty hand to ease our suffering. 우리는 치유를 위해 또 부를 위해 기도를 하며 우리는 당신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시리라 기도를 합니다. 네. All the while you hear each spoken word, 그동안 당신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yet, 하지만 love us way too much,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to give us lesser things, 이 작은 것들만 주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묵상하시면서 한번 음악 들어보도록 하죠. 예. We pray for blessings, we pray for peace, comfort for family, protection while we sleep. We pray for healing, for prosperity, we pray for your mighty hand to ease our suffering. And all the while you hear each spoken need, yet love is way too much to give us lesser things. 네, 1절 가사 듣고 왔습니다. 예. 좋아요. 가사가 정말 좋아서 그런지 내용도 가사와 정말 딱 맞는 어떤 그런 음률과 색깔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렴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후렴구 확인해볼까요? 후렴구 네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당신의 은혜가 빗속 가운데 있다면요.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당신의 치유는 눈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면요.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많은 잠 못 드는 밤이라면요. 예. What if trials? 여기서 trial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아는 재판, 심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What if trials of this life? 만약에 지금 삶에 있는 이 고난이 are your mercies, mercy는 자비, in disguise, 위장을 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당신의 자비라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후렴구가 진행이 됩니다. 와,
오늘 가사들에게 되게 묵상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되게 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빛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 당신의 치유가 일어나며 이야. 내가 잠 못 드는 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이야. 이 삶의 고난들이 당신의 자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이 후렴이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집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잠 못 드는 밤 가운데에서 또, 그것이 불면증이 예. 아니고요. 예. 주님을 이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코러스 안에도 있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예, 들어보시죠.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What if trials of this life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네, 코러스 듣고 왔습니다. 예. 와. 1절만 들었는데도, 막 지금 부흥이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아주 깊이 가네요. 예. 2절 가사 또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2절 가사 진행해 볼게요. 네. 2절 가사 시작합니다. We pray for wisdom. 우리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Your voice to hear. 당신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죠. 예. And we cry in anger when we cannot feel you near.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고는 하죠.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doubt your goodness.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We doubt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예. As if, 마치 every promise from your word is not enough.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all the while 하지만 그동안에도 you hear each desperate plea 당신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네네. And long that we've had faith to believe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다. 예. 연수영 선생님은 요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연수님이 예. 기도하시는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애들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 저는 사실 이 2절 첫 부분이 네. 지금 저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지혜를 부어달라, 지혜를 부어달라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We pray for wisdom. 지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가사가 정말 지금 제 상황하고 너무 맞아 떨어졌는데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부 속에서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임을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네, 공부를 네, 들으면서. 네, 맞아요. 예. 지혜의 발걸음,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으로 예, 그렇죠. 나아가는 그럼 우리 복된 점프 과정 모든 분들 되십시오. 예. 한번 2절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까지 같이 들을게요. 예. We pray for wisdom your voice to hear and we cry in anger when we cannot feel you near. We doubt your goodness. We doubt your love. As if every promise from your word is not enough. And all the while you hear each desperate plea. And long that we'd have faith to believe.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And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네,
2절 가사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초연하네요.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은혜가 깊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적셔지는데. 네, 브릿지 부분이 또 있다고요? 예, 브릿지 있습니다. 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브릿지 시작해 볼게요. 네. When friends betray us,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를 배반할 때, When darkness seems to win,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We know the pain reminds this heart.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기억하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네. 이 고통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건데요. 뭘 깨닫게 하냐면, that this is not, 이것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This is not our home. 여기서 hom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미국에서는 가정이나 집을 일컬을 때 home과 house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네. 네, house라는 개념, 이제 집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home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물리적이지 않고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공간. 그래서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서 말하는 that this is not our home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곳이 우리가 있을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즉 맞아요. 우리한테는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건데 아멘. 혹시 1절을 가사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절 가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Yet love us way too much.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작은 것들만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사랑하심이 여기서 이제 브릿지에서 다시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단지 우리가 것이... 얘기하는 예.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작은 지식들, 작은 부, 뭐 우리 몸의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아~ 즉 우리가 갈 곳이 또 있다는 거죠. 천국이죠. 예, 천국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와 예. 기가 막힙니다 가사가. 예 맞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한편의 설교 같아요. 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 그리고 기복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 다시 한번 여기서 진리를 또 선포해 주는 찬양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 듭니다. 예. 그 브릿지 부분 또 뒷부분의 코러스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후렴이 조금 변형이 되는데요. 네네. 우선 똑같았던 부분은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the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And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인데요. 네. 당신의 은혜가 빛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치유가 눈물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수많은 잠 못 드는 밤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네. What if my greatest disappointments, 나의 가장 큰 실망들이 or the aching of this life, 혹은 이 삶의 고통들이 is the revealing of a greater thirst This world cannot satisfy. 이 세상의 것들이 만족시킬 수 없는 더 큰 목마름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라면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이 삶의 고통이 The rain, 비가, the storm, 폭풍이 The hardest nights, 가장 힘든 밤들이 네. Are your mercies in disguise라고 합니다. 다시 네네. 한번 당신의 자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면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멘. 은혜고요. 예. 참 우리가 또 성공하는 찬양 중에 보면 mercy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mercy, 자비, 주의 자비, 예, 주의, 주의 자비, 은혜, 우리의 주의 삶에 은혜.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예. 다시 듣고 오죠? 예. When friends betray us When darkness seems to win We know the pain reminds this heart That this is not
appointments or the aching of this life? Is the revealing of a greater thirst this world can't satisfy?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the rain, the storms, the hardest nights, all your mercies in disguise?네,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또 이 곡 소개하시면서 예. 우리 연서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이 선곡하셨고 또 우리 전부 가족분들에게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지요? 예, 이 로라 스토리 이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 분께서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네.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네네.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아니한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 남편의 그런 치유, 건강의 회복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순간이 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와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점프 가족 여러분들하고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이제 수능이 열흘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네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네. 찾아올 수 있는데 때로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아, 우리 점프가족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아멘. 은혜 가운데 복되어서 가는 그런 한 주 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CTS 라디오 조이, 진행의 PK 장광우, PK 박연수였습니다. 자비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함께 외칠까요? Everybody, jump it up! We doubt your love. As if every promise from your word is not